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팀장님, 예. 만약에 뭐 지금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다면 이런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? 그러면 오늘과 같은 장이 내일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.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아,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? 미국의 만기일 말씀하시는 거죠? 우리도 뭐 마찬가지였었잖아요. 보통 네네네네. 과거에도 보면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아래로 지수의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경향들도 좀 있었고요. 네. 미증시도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, 일단은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, 거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죠. 6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대부분 다 심리 지표들이 많아요.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 네. PMI 뭐 이런 것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,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7월이면,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각계,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실적이 시작됩니다. 네네네. 그게 이제, 거죠, 이제는. 그동안 이제 시장이 유동성이라든지, 뭐 기대감, 희망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면, 지난 FOMC 이후에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 자체가 하나둘씩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들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집중하고 있고 실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저께도 그랬죠. 오라클 같은 경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6%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. 네네.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네. 첫 번째가 그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아까 1% 넘게 쭉 밀렸던 게 위그루 네, 그 네. 서명한 거 네. 인권법 서명한 것 때문에 빠졌다가 그 하와이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그 발표 이후에 납부가 좀 축소하긴 했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. 네. 더 나아가서 이번 그 오늘 저녁에는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좀 있죠. 특히나 신규 실업수당 전문 건수. 네. 근데 이게 지난주 거를 가져다가 이제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건데 네. 지난주에 12일이 있었어요.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12일이 끼어 있는 그 주에 고용 보고서를 네. 조사를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실업 상태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비명한 고용 보고서라든지 그 7월 첫째 있을 비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예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뭐 지표 자체가 개선이 되면 뭐 그때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좀 주목하는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고용지표 이제 실업 청구, 신규 청구 건수가 오늘은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만기일 지나면은 실적 시즌, 뭐 예비 실적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실적 시즌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? 점차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눈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2분기 지금 EPS 전망치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요? 당연히 안 좋죠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좋나요? 그러면은 팀장님? 우리나라는 1분기보다는 그나마 추운 들어서 살살 올라오고는 있고요. 네네. 미국은 2분기가 가장 최악. 그 다음에 3분기도 4분기도 마이너스이고 전년 대비니까 그런 상태이지만 네.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12개월 포워드 PER 그 영업이익 자체가 슬슬 올라오고 올라가는 있어요. 추세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
그나마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 이유가 또 있었군요. 예.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. 일단 발표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발표돼서 예상보다 못 나왔으면 계속 또 하향되잖아요. 그런 부분이 그렇죠. 있으니까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성적표 나오는데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 확인하는 과정이 좀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좀 말씀 듣고 인사드려야죠. 잘 들었습니다, 팀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서상현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야기도 들어봤고.